2026년형 현무-5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최신 전략 탄도미사일로 이전 세대보다 한층 강화된 사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관통력을 갖춘 차세대 무기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무-5의 개발 배경, 주요 성능, 기술적 특징,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독자적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현무-5는 그 정점에 위치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 장거리 고위력 미사일의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동시에 향상시킨 차세대 탄도미사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무-5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최신 전략무기입니다. 2026년형 현무-5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파괴력과 깊은 지하 관통 능력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무-5는 약 발벨 9톤급의 고중량 강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모델 대비 훨씬 깊은 지하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하 깊숙이 위치한 지휘소나 전략적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관통력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성능 미사일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사거리입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현무-5의 사거리가 3cm 이상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라면 한반도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모두 타격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어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 준비가 가능하며 이동식 발사 차량과 함께 운용될 경우 생존성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유도 기술 역시 현무-5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최신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가 결합된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종말 단계에서는 변칙 기동을 통해 요격을 회피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조합은 현무-3호가 단순한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고정밀 전략, 무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가격에 대한 정보입니다. 군사 프로젝트 특성상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지만 현무-5급 전략,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한 발당 예상 비용은 약 450억 원에서 60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고성능 탄두, 첨단 유도 장치, 장거리 추진체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격대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초기 양산 단계를 거치며 성능 개선과 함께 비용도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형 현무-5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전략 방위 능력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강력한 파괴력, 향상된 사거리, 정밀 타격 기술, 그리고 고도의 생존성을 갖춘 이 미사일은 미래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한국의 방위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